참고로 11월 11일. 주무실사? 네. 11월? 11일. 야, 군대 안 가세요? 딸내미 아, 딸이요? 네. 딸이라고 적어야죠. 또? 또 딸이요? 없어요. 요 하나라? 네. 왜?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냐고? 왜 보냈어? 이리면 아 들으잖아. 글쎄 가슴저리 아파? 야 빌고 산이지? 아 왜 고집도 쉰데? 응? 고집도 쉬고 3월 5일생 무신생에다가 아이고 임자생에다 1월 12일생 만나갖고 둘이서 참 힘들게 힘들게 잘 살아왔어? 어? 힘들게 안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그래. 이 둘이서 하나는 고집도 쉬어 하나는 뭐 네 고집이 내 고집이라 소름 밀어가 알았어? 져주지도 안 하고 안 져주잖아. 대주 져주요? 안 져주잖아. 아 대답을 안 하노. 안 져주잖아. 아무래도 일월생이다가 첫날 만났는데 울고 살아야 돼. 이 가슴 어디 가서 다 풀래? 어? 산다고 살았건만은 너미 볼 때는 어? 이렇게 살면 많어. 왜 본인 거예요? 예? 본인 거 일하요? 예. 보니까 하냐고? 예. 참, 보니까 하면 뭐하노? 힘들어 죽겠구만. 야? 바쁘게만 예. 쫓아다니네. 예. 그리고 어머니는 고집이야 그러시노? 어머니도 고집시잖아. 안 살라고 싶어? 안 살고 싶냐고? 이혼하고 싶어? 아니, 직원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놨어. 그런 마음. 다 내달봐야 뭐 작년부터 내란 거. 맞냐? 맞아요. 작년에 목이 타고 힘이 들어갔겠다. 서로가. 그러고 한 바짝씩 물러서고 사서 대주도 알아서 네. 내 빨 내흔들지 말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을 안 받아봐서 모르잖아. 아요? 모르잖아. 마음 이리 아픈 줄도 모르잖아. 그래도 내 몸을 뺏기, 내 각시 뺏기 없어. 각시 조심해라, 칼들라이. 에이? 신경 좀 내려놓고 살아. 칼 대면 짧기고. 저승문장 가지도 않아서 꼬랑꼬랑 할래? 숨이 차서 못 살겠다. 손씨 집에 남자들. 손씨 조상들 부모 저 부모님 있다 해도 자기네들밖에 몰라. 다 모른다. 어? 내팔자 하고 어쨌든 서로 받들어 주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낫다.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뭐 어디 이동을 할 기가 문서가 들어오는데 어? 뭐 이동을 할 기가 이동할 편은 안 되는데 남편이 뭘 자꾸 옮기겠는데 시골에 자꾸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시골에 어디 시댁집이요?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없는데 막 그 진주 산청 지리산 쪽에 금무처 쪽에 그러면 촌에 가고 싶어요. 땅을 알아가지고 마음만 먹고 지금 가고 싶다 이 말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 마음 먹은 지 좀 됐잖아. 가까 막가 가까 막가인데 내리라도 막 당장 누가 준다 하면 쫓아가겠네. 문 닫고 가고 싶다 그죠? 네, 전에 가고 왜냐면 싶다. 이 서름도 가슴도 안고 살아봐도 힘이 들고 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좋게 딱딱딱딱 끌고 모으면 막 딱딱딱딱 끌고 모으면 그거 가면 되겠네. 숨도 안 쉬진다. 숨도 안 쉬진다잉. 그러고 올해는 1월생이다. 저 3월 5일생에는 이동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옮기도 가는 이동이다. 작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가느니 등이고 사람 많이 믿지 말고. 작년에 이사 왔거든. 작년에 이사를 오면 안 되지. 작년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여기 이사 가도 된다 해가지고 빨리 가라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자꾸 작년에 이사 오면 안 되지. 작년에 오면 더 망하는데. 어디서 왔는데요? 지금 그 신도시에서 김해로. 김해로? 마른 땅 아이가 마른 땅. 마른 땅으로 말로 올라오네. 너무 힘들어갖고 애기도 그렇고 큰애가 애 때문에 어때?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네, 지하철 타고 통학한다고 그 안 그러면 방을 얻어줘야 돼 다녀왔어 부산에 동생하고 추억도 그렇고 거기 있을 때 큰애가 그 가위도 좀 물리고 고생 엄청 했어요 장류종에 진영. 진영에서. 잔주렁에는 지금 보살님 내 말 이제 잔디 들으세요. 앞으로 이사를 갈 때는 보살님하고 예, 저 아저씨하고는 물을 조금 끼고 가세요. 물 있는 데를. 지리산 산청에도 이렇게 흐르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 손시아 가정에는 어디 산소를 내가 봤을 때는 좀 손을 댄 거 있거든. 산바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 산에. 거기 지금 산이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거나. 산에, 이 집에도, 산 쪽에도, 자식도 그렇지만은, 이 손씨 가정에도 청춘이 젊어서 간 분이, 그 산 쪽에서 하나 죽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잘 모르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많이 탑니다. 그거 조상바람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람을 타다 보니까 이 손씨 가정에서 3월 5일 내가 가다 가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영가를 내가 볼 때는 보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가 보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 절에서 보냈죠? 아니, 그러면. 영천 쪽에 이런. 근데 보낸 적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보냈노? 크게 했는데요. 내가 볼 때 영가 간 적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청춘달 보낸 적이 없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지금은 목이 마르고 숨이 찬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를 해도 조금 물 있는 쪽을 좀 가세요. 그래야 돈도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앉은 자리가 그 무척산이거든. 김해? 무척산 주량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사를 간다 간다 여기 지금 오셔도 지금 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정이 없어 집도. 집이 예, 정이 없어. 그러니까 정이 조금 있는 집으로 한 번은 내가 이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도시장님 어디서? 저는 그 남편은 시골에 가고 해. 저는 딸내미하고 부산이나 다른 데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래도 딸내미가 직장을 부산에서 다니고 싶어 하니까 그래 해도 되지. 근데 어차피 이동은 지금은 봄이나 그리고 가을이나 돼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하세요. 그래야 보살님 마음도 좀 정해지지만 대주 마음도 좀 잡히겠다. 그리고 대주도 뭐가 이리 손도 잘 안 잡히고 한다 해도 마음도 뜨가 있고 늘 밖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리고 잠도 옳게 자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설잠만 자는 거고 응? 그러니까 지금은 4월, 5월, 저거 6월, 7, 8월, 9월, 가을 좀 되거든. 7, 8월 넘어가거든. 아마 존집을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보든지 보고 옮기세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면 지금 올해 내년, 후년, 그후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고 좀 바빠질 것 같다. 그리고 한 8월달 넘어서부터는 바빠질 것 같고 이모에도 집에 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모에도 몸을 좀 움직거려야 돼. 그리고 몸이 안 아파. 몸이 내일 힘이 없어.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원망이 자꾸 들어와 있어. 원망 내리고 원망에 있으면 이 부부 사이도 어차피 이 집에는 뭐 자식을 아는 건 할 수 없잖아. 가슴에.
안 잊어지겠지만 우야겠노. 그리고 이 딸이라도 잘 키우소. 어? 딸이라 잘 키아이. 딸도 예민하고 11월생이기 때문에 소띠가 돼갖고 야도 엄마가 챙겨주는 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직장도 올해는 보다는 내년에 직장이 조금 좋은 게 나오니까 올해보다이 내년 쪽으로 좀 해가고 지금 대학생이겠네. 네. 대학교 졸업반이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세요. 2학년 올라가. 네. 그럼 내년 5년에 졸업반이네. 내년에 졸업반. 2년제라. 3년. 3년제네. 그럼 내년 졸업반이네. 내년에 직장이 들어오겠네. 야나 올해보다 잘하겠어요. 어 괜찮아. 근데 야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이. 그리고 야가 신경도 예민하지만 마음에 한 번씩 불안증이 들어온다. 네. 불안하고 그리고 좀 무서워한다. 밤에 무서워하니까 얘가 이 머리 쪽에 지금 맨날 뭐가 씌인 것 같아. 그리고 우울증이 먼저 와삐리 있어 마음에. 그러니 그 상처를 지금 엄마 아버지가 일으키지 않으면 얘는 못해. 그냥 감지르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아들만 줘서 자식도 어차피 가슴에 안 한 거 어찌 아끼고. 그리고 울지 말고 그만 울고. 어? 자식 아는 거는 나중에 천도를 해갖고 좋은 데 보내서 보냈을 거면 영천에서 했을까 아이가. 네. 보낸다고 했을까 아이가. 네, 그렇게 해서 그 딸내미도 그 명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크게 좀 했거든요. 막내도 보내고 조상도 그러고 이래 했는데 뭔가 막 언제 했는데? 작년이라 작년에 작년에 했지? 응. 그렇게 했는데 야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아빠에도 지금 안 되고 엄마에도 지금 안 되고 이 싸움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도 지금 좋아졌지. 거기서 남으니까 눈을 안 보니까 거기 있으면 눈을 보잖아. 그러고 어차피 내가 자식을 가슴에 안는 거는 맞아요. 자주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자식을 안으라 했다. 그렇지만은 얘는 보내면 안 되잖아. 그 딸내미는 매우 길가야. 얘는 얘 작은 딸이지. 아니지. 요거 큰 딸들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명이 짧다고. 큰 딸이야. 응. 얘가 명이 짧다고. 야도 명이 짧아. 그래서 엄마 빌고 가라고. 이 조상 버리거든. 도장 버리고 칠성이 버리다. 그래서 팔아주면 괜찮다 해서 팔아줬거든요. 어디다 팔았는데? 용양이다? 영천에 보살을 또 말라 팔아. 보살을 팔면 보살님이 이제 본인이 엄마고 저 자식은 그래 팔면 하는 일이 안 돼. 보살한테 팔면 자식이 하는 일이 안 된다. 옛날에는 엄마 이 엄마를 만났잖아. 어? 자식이 초새끼를 맡기 보는 게 이 엄마들이야. 양엄마를 만들면 안 돼. 특히 보살한테 팔면 안 되고 신님한테 팔면 안 돼. 애들이 출세로 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게 팔았으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걷어와야지. 걷어야지. 이 엄마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야가 더군다나 동지딸이잖아. 동지딸이고 3월 5일생. 아버지 명도 그냥 지금 내가 볼 때 아버지 명 대신에 아가 갔단 말이야. 아버지 명이 없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버지 명 때문에 지금 딸이 갔다고. 자식이 엄마도 명이 어? 이사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전부 다 명줄이 짧단 말이야. 자식이 명줄 보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때에 칠성이 할매 빌든 할매 계시잖아. 송가집에 왜 그분들을 하도 청한 건 하나도 없고 와글로 뭘 청했단 말이야. 구슬해가지고 뭘 청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모르겠어요. 뭐 그 뭐 굉장히 불안하고 늘 불안찮아. 사는 게 그냥 재미없어요. 그렇지. 재미없고 그냥 딸내미만 잘 되면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막 열심히 살았었는데 살고 싶은 생각 없지? 그렇게 의욕이 없어요. 지금 요 3제잖아. 올해 야 3제다. 예, 3제 풀어줬어요.
삼재, 야 삼재인데. 네. 물론 이제 풀었겠지. 삼재풀을 했겠지. 네. 그죠? 명줄이 지려고 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딸님이 막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딸님이한테 좋다 그런 거는 이제 해주고 싶어. 칠성을 명줄 이사 주고 하는 거를 칠성을 다시 푸서 그래갖고 명줄 이사 신랑 하는 일도 좀 나 그 맞추고 알았어요. 그래야 야도 이사 가지만 아빠 하는 일도 좀 낫다. 엄마도 그렇고 저는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렇지. 제가 무슨 집에 있으니까 솔직히 더 막 그렇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못 잡겠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사는 아무 일 없이 막 정신없이 일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 없이 매장사 하는 거는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매장사 하는 거는 어떨까요? 뭔 장사 하고 싶은데? 먹는 장사 할 기가? 지금은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때 지금은 남편은 안 되지. 엄마야, 커피숍보다 김밥집은 어떻노? 김밥집도 김밥이나 국수 종류는 제가 자신은 있긴 있어요. 다른 음식. 엄마, 니는 김밥집을 하면 빠르겠다. 네. 어, 김밥집도 크게 하지 말고 좀 조그맣게 해가지고 김밥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금방 소문나기가 어려워. 그런데 엄마, 니 김밥집만 김밥 마시면 금방 소문나. 크게 하지 말고. 그건 재료비도 많이, 엄마 그건 돈도 많이 안 들잖아. 모르겠어요. 김밥집을 최대한으로 김밥집을 비싸게 팔지 말고 엄마야 사람들 들고 먹고 날 수 있을 거 있고 엄마는 김밥하고 잘 맞아. 그러면 정신도 바빠. 차라리 거기 낫다 엄마야. 김밥집에 뭐 요란차란하게 뭐 먹어 먹고 먹어 전복하게 하지 말고 요란차란하게 좀 허름한 점포라도 시장 쪽에 앉아가, 어? 시장 쪽에 앉아가 좀 바쁘게 살아라. 나는 봤을 때는 엄마는 김밥집이 최고다. 근데 커피집보다. 김에서 하는 것보다 괜찮아. 김에도 괜찮아. 어, 괜찮아. 안전자리 그 대신에 시장이 조금 끼고. 그리고 사람이 이래 항상 가게나 이 컵 약간 틀어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컵을 틀어야 돼. 가게는. 네. 근데 내가 볼 때 허름한 건 하나 있어. 잘만 얻어먹어. 이모님은 김밥집으로 하기 딱 맞다. 커피숍 이런 것보다는, 어? 네. 이모님은 사람들이 그냥 오가고 먹기 좋고, 고래 팔면은 이모님이 바빠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손맛이 있어서 잘한다. 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다. 괜찮다. 김밥집은 괜찮다. 그 대신에 김밥 잘하는 데를 다 먹고 다니봐. 싼 데를. 그리고 김밥을 좀 어떻게 하면 재료가를 좀 싸게 팔아서 많이 팔 수 있는 게 현찰박치기잖아? 김밥은 카드를 필요 없잖아? 요즘 다 카드 하더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이모야, 거기다가 뭐 떡볶이 좋게 팔고, 그래가 팔아갖고, 손님 더 많다. 이모님은 고감 딱 맞아. 커피집 이런 거는 요새는 개나죠. 온천 한 거리 둘러져 커피집이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먹고 돈이 작은 돈에 먹을 때가 많이 없다. 김밥집도 요만한 김밥, 요몬 김밥, 오른 김밥 많잖아. 뭐 크게 해갖고 잘 만들어 비싸게 팔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1,500원, 1,300원짜리 해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모님 고장세라. 저는 야무지 갖고 그거 잘 먹었다. 왜 김밥이 보이는가 모르겠다마는 커피집하고는 임하고는 안 맞다 하지마. 아, 커피집하고 망할 일 있어? 커피집은 잘못하면 이모야 이틀에 해야 되지 돈 망한다. 김밥집은 사실 돈 많이 안 들어. 그것만 해갖고 사람들이 오고 다니고 애들이 많이 먹고 다닐 수 있는 대로 현금 박치기이기 때문에 물론 몸은 고생인데 그치 몸보다는 그게 낫다. 요새는 잘 처리봐야 돈만 다 나가. 그래 빠이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명줄 다시 이사고
이 아저씨도 전부 다 내가 마음이 좀 낯다가 있다. 신승 조장 다시 불러갖고 새로 싹 해갖고 채워보라. 그래야 마음 정리가 좀 되겠다. 어떡하죠? 왜? 뭘 어떻게? 그 딸내미. 응. 이게 내년에 이게 취직 들어온다. 명절이잖아. 이거는 이사 가야 돼. 원래 아버의 명절이거든. 이 송가집에 원래 자체가 명절이 좀 짧아. 제가 양 좀 다 칠라면이라도 우리만 이렇거든요. 그리고 줄이 3월 5일생이잖아. 이 사람 명이 좀 적잖아. 사주가. 그리고 이모니 정원생이잖아. 인재생이다. 작년에 이모니가 이모니도 그렇고 대주도 그렇고. 아 너 가슴이 아이고. 이거를 진작같이 팔지 아들 둘이를. 원래 그래 안고 있었네. 내가 봤을 때는 맹줄이 없다. 그리고 대주 자체가 중대거리 사주팔자는 무신생이라도 내가 산에 다니는 빌고 다니는 사주팔자 아이가. 어머니 아주 아 살았을 때는 안 빌었잖아. 아예 이런 것도 안 했잖아. 빌주도 안 했고 이런 거 보러도 안 다니봤잖아. 보러도 한 번씩 다니긴 했어. 한 번 다니는데 맹절도 소리 안 하더나. 학원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고 애들 다 착하고 괜찮고 다들 명주도 괜찮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나. 예. 원래는 이 대주명 아이가 이 대주명이다 이가. 대주가 명이 지금 48부터 명 없잖아. 어디 철학관을 갔더니만 남편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부족을 하나 쏘긴 그때였었거든요. 원래 대주가 명이 없다. 대주 명은 살잖아. 따로 바꿨다 생각해야지. 그런데 왜 칠남매 중에서 남편만 없어? 이 사람 원래 그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 사람 원래 잔신에 그 중대거리잖아. 흉팔자잖아. 그래. 이 며느리 보살팔자고. 산신이고 많이 빌어야 돼. 이 사람은 산신주랑이제 태어났잖아. 진짜. 그리고 힘들어. 자기 손을 안 벌모. 누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굶어 죽어도 누가 쌀 하나 갖다 줄 사람 없다. 아니야? 불쌍해. 불쌍해. 이 사람 자체가 그래. 이 사람은 차라리 도시생활 하지 말고 차라리 산천에 가고 산천에 그냥 막 가서 저 절에 같은 데 있잖아요. 절에 가서 막 그냥 가서 뒷일 해주고 나무 해주고 이런 일이야. 자기 그만큼 공주를 닦고 가야 돼. 명이 없는 사람이잖아. 명 없는 사람이 엄마가 명실에 가려고 하니까 내 자식하고 바꿔가지 밖에. 그러다가 지금 얘 지금 올해 또 잠재에다가 야 11월생이잖아. 이 이제 11월생의 얘 같은 경우는 집소가 되면 안 돼. 밖으로 다니 들소가 돼야 되는데 속이 이 얘가 소심하잖아 지금. 소심한데다가 예민하고. 예, 예민해. 소심한데 예민하. 야 지금 신경세가 뭐 조금 음식 먹으면 폐압을 할 걸.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좀 좋아졌는데 잘 못 먹고 배 아프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머리가 한 번씩 아플 거예요 쪽으로. 그리고 엄마 니도 마찬가지. 그리고 엄마 니는 좀 일월생이기 때문에 많이 빌고 가야 돼. 그 일찌감치 빌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좀 빌고 가지. 이 대주는 빌고 가야만 손에 돈도 있어. 불쌍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럼 뭐노? 예. 어디 갔노 돈?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어디 갔냐고 그래. 다 날리고 일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사 왔거든. 내가 안 그러니까 돈 어디 있냐고. 돈 없다. 영진에서 할 때 그 마지막으로 그 돈 벌기도 해주고 해준다고 그 할 때 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고 아가 자꾸 울어서 안 돼요. 아 자꾸 울어. 솔직히 말해서 기회되고 자꾸 울어. 딸이 울어서 지금 미치겠어. 이 짝기로 자꾸 울어서. 열심히 살면 많어. 대주님은 열심히 살아도 40, 35, 30, 40쯤 되면 돈 없어. 다 날아가고. 웬 줄 알아? 명하고 바꿔있잖아 돈하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시기에, 갈 시기에 또 딸이하고 또 바꿨잖아. 근데 이 사람 잘못도 아니지, 그거는. 그건 엄마 잘못도 있잖아. 그래. 응. 제 잘못인 것 같아. 그렇지.
애 자체가 명이 짧다는 게 나오는데 왜 안 나와? 한국에서도 그랬죠.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그걸 가만히 안 있었지. 뭘 해도 했지. 근데 그런 말 하는 한 번 적이 없자. 없어요. 얘 명이 야도 이사 가라. 엄마도 그렇고. 못하고 그냥 그래 돼서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 죽겠자. 오해하겠노. 그러니까 어차피 딸도 보고 물론 뭐 영신에서 했다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정리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희생 정리를 그래 대주도 뭐지 답이 딱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답이 없잖아. 지금 답이 있는겨? 답 없잖아. 그냥 막 가는 거잖아. 그냥 가는 거잖아. 답이 없다. 얘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가려고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면 그 딸내미하고 남편하고 괜찮을까 해. 명을 좀 들여서 칠생 할매를 불러가 칠생을 좀 들러갖고 명을 좀 이사해야지. 그래 돈도 좀 있을까 아이가. 돈 벌면 제주는 좋구만. 제주는 좋아. 그러니까 어린 새끼 살지 말아 깐깨네. 어린 새끼 살아. 돈 빌려주지 말아. 제주는요 보증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노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대주는 사주팔자야.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더 그래. 응.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수 있다 해도 이면 네가 뭐네. 안 했나? 제가 왜 못할까요? 불쌍해서. 네. 아이가 불쌍치야. 네. 그리고 김밥 장사하고 그리고 이모 니는 남한테 밥을 많이 해서 우리 자식 못 먹은 것만큼 밥 공량을 많이 해. 김밥을 해서 한 개씩 더 싸가도 주고 금방 울고 아가 자꾸 운다. 아가 자꾸 눈물 나서 울어서 못 살겠다.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칠성에서 할매가 내리셔갖고 거를 자꾸 치는데 그래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해도 사실은 생활비도 빠듯하고 둘 다 같이 계속 돌아가지고 이제 일을 할 계획이잖아요. 이제 아저씨도 1년 넘게 놀고 그 해봐야 뭐 뭔 수박이 됐나. 마음도 안 잡히고 있는데 뭘 해 일을. 회사 이제 해봐. 이제 한 3월 달부터 일하겠네. 다음 달부터 이달부터 일 없어. 이달에는 그냥 넘어가. 유민이도 내가 볼 때는 장사한다는데도 5월달 돼가 하겠네. 운동력이 안 되는데 하겠어요. 아이래